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해서 이른바 대북전단에 대한 기사들 칼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연천군에 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인데 대북전단 살피려 해서 접경 지역의 긴장이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허탈하다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해왔던 연천 어떤 대표인데 여러 가지 그 하소연을 하는 글들이 주요 언론에서 칼럼으로 해서 또는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그 미국 하원에서 대북전단 금지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고 하면서 그게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 또 우리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의 문제, 이게 여러 가지의 가치가 함께 충돌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추이이지만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제도의 집행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 혹은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10만이 넘는 바로 뭐 포천, 철원, 또 인근 파주 등이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다가는 말하자면 뭐 고사포가 쏘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딱그 전단 배포 행위 뭐 그렇게 딱 지적을 해서 이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이건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주장을 할 기회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중에 어느 한 분은 뭐 지금 아직 뭐 경찰의 수사에 어떤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단호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이 문제를 남북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저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그건 안될 것이고 여기에 관한 법집행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좀 절제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예, 노력할 뭐,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왜꼭그 방식만 고집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이 다른 우리 국민들의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건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아침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제 이 자리에서 한 분이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돼 있는 특정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지난 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조금을 매년 받았는데 약 14억 5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WFM과 비슷하다. 회사 이름도 에스모 머티리얼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시 반경에 기사가 연합뉴스에 떴네요. 그 업체 정부의 보조금 하면서 물론 이제 끝부분에가 양쪽의 의견을 간단히 전화 인터뷰도 했고 또 간단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느낌이 이 라임 사위 관련된 펀드에 이 회사가 같이 가입을 해 있는데 펀드에 참여를 했는데 이 펀드 참여 회사에 대해 특혜를 준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얼핏 저는 갖게 돼요. 제가 이제 이 회사 에스모 머티리얼스의 공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얼마 있으면 전자공시 시스템 쭉 넣으니까 팩트는 맞아요. 17년부터 19년까지 약 14억 5천만 원 받은 거 맞고요. 정부 보조금입니다.
근데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에도 보니까 약 22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3년도에 2억 6천, 14년도에 7억 5천, 15년도에 5억 7천 8백, 16년도에 6억 1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한 22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회사는 늘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 받을 게 있어 정보 보정을 받은 거다. 이제 이 말까지 같이 이야기 되면은 좀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그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점을 접근하면서 하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잘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팩트 확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짜뉴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의 문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되면 정부가 6년 4개월 걸린다고 하는 그 백신 예방접종의 그 목표치 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게 허위가 되고 충분한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것들을 허위가 되면 이른바 우리 헌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명예훼손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이른바 요즘 제도적 논의를 언론개혁 방식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처벌 해당되는 지역을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떠냐 이래서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 어떠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 이거는 모두 다를 서로 피해자로 만드는 이 허위 사실 이걸 전부 다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이게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강제할 수 있는 지금은 이게 자칫하면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혹은 재갈 물리기다 이런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습니다만은 단계를 넘어가면 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법안으로 제안이 되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보충. 다 하셨습니까? 네.